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성 학교로 오는 이시목사입니다. 오늘은 양들이 굶주려서 죽어가고 있다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코로나 사태가 깊어갈수록 교회가 무너지고 교인들의 영혼이 굶주려서 죽어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속속 들려오고 있어요. 목회자들끼리 모여 앉으면 언제 교회를 그만둘 거냐는 이야기가 일상이 되었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들려옵니다. 그러나 어떤 대책도 내놓지 못하는 우리네 교회 지도자들의 무능과 무기력이 실망을 넘어 안쓰럽기조차 하죠.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우리네 교회 지도자와 교인들에게 내린 징벌과 재앙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생각조차 없으니 기가 막힌 일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칼럼을 제가 쓰려고 컴퓨터를 켜니까 제 칼럼에 어떤 분이 댓글을 올렸더라고요. 이 댓글을 올린 의원은 저와 한 번도 교제를 나눈 적이 없어요. 그러나 가끔씩 제 칼럼에 자신이 경험한 의미심장한 댓글을 올리곤 해서 기억에 남아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전에 올린 댓글에 의하면 자신과 모친이 오랫동안 골열병에 시달렸으며 교회를 찾아가서 목회자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애썼으나 수포로 돌아가 울며 불며 간절히 기도한 끝에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치유를 받았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는 세상과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다고 해요. 그러나 평신도로서 할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음을 절감하는 눈치예요. 그러나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은 관념적이고 형식적인 신앙행위를 반복하는 그런 신앙 방식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연히 저의 다음 카페에 들어오게 되어 나름대로 자신이 겪은 경험들을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박한 상황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관념적이고 사변적인 신앙 방식만을 알고 있겠죠. 그래서 이분이 제 칼럼에 댓글을 올린 것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먼저 요즘 교회가 세대 교체가 되면서 더욱 교회 성령 고갈 시대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예전 목사님들은 7, 80년대 어려운 시절에 기도로 닦아 세운 교회여서 그래도 성령을 유지하여 왔으나 교회는 같은 건물이고 목사님만 바뀌었는데 사실 말씀은 더욱 럭셔리해졌는데 왜 성령은 임하시지 않는지 정말 교회의 성령 고갈함을 느끼며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하기에 형식적인 예배에 참석해야 되는지 고민스럽습니다. 이렇게도 얘기하셨고 또 다른 칼럼에는 어떤 목회자고 성경 속 능력을 다 사모하고 갖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영적 능력을 소유하지 못할까요? 원인은 기도에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도가 주님 앞에 부족함이 원인이며 갈급함의 기도와 그냥 기도와 그 강도가 다름을 기도해 본 사람은 다 아실 겁니다.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죽게 낫기를 기도한다면 얼마나 갈급함으로 기도할까요? 그러 하나님의 은혜는 그 사람의 실정에 맞게 주심으로 경험합니다. 신의 은혜도 다 병들어서 하나님 은혜로 고침받은 경험이 있는 자에게 임하시고 귀신 쫓는 은사도 귀신과 싸워 이긴 사람에게 임함을 경험합니다. 목사님들도 아파서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은 목사님들이 강단에 서시며 말씀을 전할 때 신의 은혜가 임하심을 경험하곤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통로를 통하여 전하여 짐을 느끼며 귀신에 눌렸다 주의 은혜로 해방된 경험을 가지신 목사님들은 귀신을 쫓는 능력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가 주의 능력으로 이김을 받게 되면 그분의 그 통로를 따라 주의 능력이 전파됨을 느낍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영적 능력의 흐름이 목회자를 통하여 흐름을 알수 있으며 내용이 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한 교회를 다녀야 해요. 그런데 요즘 성령 충만한 교회가 별로 없다는 게참 안타깝죠. 그건 등따스고 배부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고 유의할 점은 기도를 쉬면 다시 병이 도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한다는 말이 기도 받을 때는 낫고 다시 아프더라 뭐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죄를 인식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에 생각하는 사람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귀신들에게서 해방되고 병 고침 받았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고 그 마귀가 더센 놈을 데리고 들어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시는 표정으로 주시는 것이지 기도하지 않아도 영구히 고침받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이 깨닫는 것을 한번 올리셨더라고요.
자, 영적 세계와 영적 존재는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으며 과학적인 방법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영적 세계를 알려면 영적 분별력을 포함한 영적 능력이 있어야겠죠? 영험하다는 중들이 나부장들도 나름 영적 존재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들이 아는 영적 세계는 귀신이 속여 넣어주는 정보나 능력이 전부겠죠? 그러나 하나님 역시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감과 능력을 체험하는 가장 빠른 길은 귀신과 싸우면서 깨닫게 됩니다. 귀신과 싸우려면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불가능하죠. 그래서 귀신에게 공격을 당해 각종 정신질환과 고질병에 시달리며 삶의 불행에 빠져 생명과 영혼을 사냥당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능력을 갈구하게 돼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과한 끝에 성령의 능력으로도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비로소 귀신의 정체와 공격, 과 더불어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탁월한 능력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 내 교인의 대부분은 삶의 지난한 문제로 인해 뼈가 썩는 고통을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의 방식과 인본적인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악의를 쓰죠. 이는 교회 지도자들이 영적인 분별력과 성령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교인들에게 영적 능력을 가르칠 수도 없고 훈련시킬 수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교인들이 무능하고 무기력한 믿음으로 고단하고 팍팍하게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개중에는 삶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 하나님을 간절히 찾다가 놀라운 은혜를 통해 스스로 해결받는 이들도 있고, 명상학교에 와서 기도훈련을 통해 문제를 해결받는 이들도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해결받아 귀신이 쫓겨나고 정신질환이나 고질병이 나왔다고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귀신은 언제든지 다시 들어올 수가 있고 정신질환이나 고질병도 다시 걸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삶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구원을 받은 사람은 사마리아 문둥병자 단한 명뿐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 성령의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콕 집어서 말씀하셨죠. 그러나 우리 내부에서는 귀신들이 일으킨 정신질환과 고질병을 치유할 수 없음에도 관념적인 교단거리를 잣대로 천국에 들어갈 것을 의심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에 무지한 사람들이 어떻게 성령으로 태어난 성령의 사람이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미혁영에 속아 형식적인 종교의식을 반복하며 수많은 율법들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자기의와 자기만족에 빠졌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전철을 밟아 지옥불로 들어가고 있는 현실이 기가 막힐 뿐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